안녕하세요. 마촌호입니다. 오늘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곱돌이 집을 방문해 봤는데요. 곱돌이는 곱창과 닭도리를 합한 말입니다. 얼마 전에 먹었을 때는 12,000원에 먹었는데요. 그 사이에 1,000원이 올랐더라고요. 13,000원에 먹었습니다. 가격에 많이 민감해진 요즘입니다. 곱돌이 탕 나왔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곱돌탕. 네, 닭이랑 대창이랑 고급창이니까 곱창 두 개. 네. 세 개, 곱창. 뭐 수제비도 주니까. 한 두세 개, 세 개. 곱창 세 개. 곱돌이에 곱창은 없다. 대창만 있었습니다. 국물 맛있네. 곱창. 기름기 확 올라오네. 이거 봐. 곱창이 없으면 그냥 10,000원짜리인데. 곱창이 3개가 들어가서 13,000원이네. 그치? 약간 얼큰하고 담백한 그런 맛이네요. 아, 그래 봐. 와, 이거 너무 땀나는데, 이거. 아, 다 먹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 아. 국물 맛은 땀이 날 정도로 좀 매콤했고요. 그 담백한 맛이었습니다. 곱돌이에는요, 대창 3개가 들어있었고요. 굳이 대창을 맛보실 이유가 없다면 10,000원짜리 닭도리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울산대학교에서 비 맞으면서 촬영 중인 마소나미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곱돌이에는요, 대창 3개가 곱돌이에 더 좋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더 좋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기는 울산대학교 정문에서 마소나미였습니다.